구독과 좋아요, 알람 아니, 계속, 설정까지. 계속. 누가 제일 많이 본 게 누군가요? 남자들끼리 그냥 왔네 이게 끝. 아, 마음에 드세요 프로필 사진? 그럴 리가요. 보고 이렇게 돌아가 있고. 내 거. 아마추어 선수시네. 하나, 둘, 셋, 넷. 안녕하십니까. 2년간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온 심창민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같이 지킨 권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군 생활 잘 지내셨는지 2년간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잘 지냈습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고 국방의 의무를 하면서 또 야구 생각만 하고 부족한 거 잘 채우고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2년 잘 준비해 왔습니다. 네. 뭐 2년 동안 사회랑 떨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많이 돌아보는 시간도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야구에 대한 간절함도 더 커진 것 같아서 그 시간에 생각했던 것만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제대하니까 어때요? 모르겠어요. 감정이 그냥 마냥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닌데 묘했어요. 다시 이제 2년간의 공백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잘 준비했는데 결과가 나야지 잘 준비한 거니까 결과가 안 나버리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놀다 온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창민 말처럼 걱정도 좀 많이 되지만 사실 저는 기대가 더 큰 것 같고요. 팀을 2년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팀에 같이 야구를 할 생각을 하니까 좀 저는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각 선수마다 누가 제일 많이 반겨줬던가요? 그냥 남자들끼리 뭐 굳이 그냥 왔네 이게 끝. 아, 유튜브 통해서? 유튜브 뜨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야구 영상 같은 거 많이 보니까 그 추천 동영상 해갖고 뜨길래 뭐지 하면서 봤는데 너무 많이 하네 하면서 아니 가기 전엔 안 했으니까 그치? 네. 저는 구독자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구독 나도 했을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아니, 계속, 설정까지 계속 저는 고요 속의 외침 타자편 타자편? 네 개범이가 그 이거 핸드셋 쓰고 개범이가 맞추는 입장일 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에? 내가 그거 어찌 알아요? 이렇게 할 때 너무 재밌더라고. 좀 진지한 거 왜냐면 선수들의 생각을 사람들은 모르니까 좀 진중하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와닿았어요. 선수라서 그런지 모르겠네.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위키 진행할 건데 검색어에 본인 이름 한번 쳐주시겠어요? 쳐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많죠. 욕밖에 없는데 욕밖에 없네. 부정적인데? 아 왜냐면 이 승리의 이 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숙명이란 잘하면 뭐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고 못하면 욕 오지게 먹고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 워낙 내성이 많이 생겨가지고 키랑 몸무게 네. 그 다음에 뭐 생년월일 이제 프로필 사진 나오는데 좀 혹시 뭐 고치고 싶은 게 있다면 몸무게가 늘었죠. 우리 그... 프로필 사진 찍으면 바뀔 거라서 아 근데 너무 못 찍었다. 마음에 드세요 프로필 사진이 그 선거에서 찍었던? 그럴 리가요. 어떻게 찍었어? 그냥 앉혀놓고 찍은 거야 아니면? 네 정신없이 가서 부대 사무실에서 이렇게 정훈실에서 찍은 거야. 정훈보실이죠? 네. 보고 이렇게 돌아가 있고. 그러면 그 키랑 몸무게는 맞나요? 네 난 몸무게가 더 나가요. 100kg인데? 아니 103kg인가? 네 그래요. 키도 86? 5 넘어가면 뭐 맨 한 가지니까 뭐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심창민 선수 지금 맨 딱 처음에 뜨자마자 사진이 뜨는데 그 사진 마음에 드세요? 네 뭐 사진은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실물 받아서 아 사진 워낙 안 찍으니까 네. 권정우 선수 사진 마음에 드세요? 뿔이 잔뜩 났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되게 비장한 것 같은데 백업 교체하겠다는가? 심창민 선수 프로필이 네. 출신지는 포항이라고 적혀있는데 맞으시나요? 네 포항 맞습니다. 본관이 청송 심씨라고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프로 입단이 이제 11년도 1라운드 지명 네. 2차 지명이신데 네. 어떠셨어요? 이때 그냥 상황을 좀 회상해 본다면? 아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추어에서 삼성 이제 투수진에 구멍이 없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너무 굉장하신 선배님 누밖에 없어서 좀 쉽지 않겠는데 험난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죠. 등장곡을 카이보의 파이어스톤 네. 자주 쓰셨는데 이거 네. 그냥 본인이 원해서 그때 얘기하셨던 거 아니면? 네 제가 원해서 했었어요. 네. 만약에 올해 등판하게 되면은 이 노래를 계속 쓰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다른 네. 노래요? 전 쓰고 싶습니다. 권정우 선수 프로필 좀 근데 프로필 포항 똑같은 포항 출신이시네요? 네 저도 포항에서 태어나서 아, 그러면 동네가 어떻게 같은 동네 아니면 완전히 다른 북구 남구밖에 없어가지고 네. 포항은 저도 아마 북구 전 워낙 어릴 때 서울로 이사를 가가지고 이때 지명 당시 순간을 회상하신다면? 앞순번에 이렇게 고졸 포수들이랑 또 해외 유산파 포수들이 많이 뽑혀가지고 네. 그래서 아 이게 올해 지명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하고 이제 약간 엄청 불안해하고 있는데 딱 불러주셔가지고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느낌 별명이 네. 좀 많아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으세요? 심창용? 네, 임창용 선배 오시기 전까지 선배님들이 그냥 자주 불렀어요. 가끔씩. 근데 진짜 임창용 선배 오시고 저보고 임창용 선배님 이름 부르고 저를 불러가지고 임창용 선배 보셨는데 당황했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임창용 선수는 뭐라고 안 했어요? 그냥 웃고 말았죠 뭐. 아니 예, 별명이라고 해명했죠 뭐. 그리고 갑밤이라는 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등산 아이가? 그 경산에 있는 갑밤이 갑밤이 한 가지 소원 꼭 이뤄준다는 그 갑밤 말 아무래도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있지만 이게 적혀있는 게 다들 네. 머리가 커서 아 머리 크죠 네. 네. 헬멧 뭐 쓰셨어요? 저 투수인데요 아니 군대에서 철모 쓰잖아요 그럼 없면 돼요 아 그러면 저 모자 보급 받을 때 몇 토였어요? 저 60이요 65? 아, 네 저는 똑같아요 저도 머리 커서 권정우 선수는 몇? 저는 57입니다. 그 김정우 선수 아마추어 선수 시절 사진 있잖아요. 네. 이거 마음에 드세요? 아니 힘 쓸 때 쓰는 건 뭐 다 이렇죠 뭐. 제가 봤을 땐 되게 귀엽거든요 지금. 아 좀 풋풋해 보이긴 하네요. 10년 전이니까. 권정우 선수 걸로 넘어갈 건데요. 네. 속에 보면은 한 줄이에요. 이게 제일 심플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좋죠. 좀 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서 더 붙여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소개 부분에?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상무 출신이라는 것도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삼성 라이온즈의 포수 끝!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기 전국대회 야구대회에서 최채용 선수랑 배터리 맞춘 적이 있다. 아 네. 그때 최채용은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 동기의 기아 황인준 선수 원래는 3학년 때까지 많이 호흡을 맞추다가 4학년 될 때 채용이가 들어오면서 원래는 1루수로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수로 전향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한 명밖에 없던 에이스가 이제 한 명 더 생겨서 있던 동기가 좀 힘들어하던 부분을 채용이가 많이 채워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대통령기 대회 할 때 근데 그 전부터도 채용이랑 많이 해보면 엄청 좀 놀라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 친구가 1루수를 하다가 투수로 전향한 사람이 맞는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타자랑도 싸울 줄 알고 던지면서 좀 그런 공 하나하나 약간 좀 생각을 하고 던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18년도에 입단하게 됐잖아요. 네. 최채용 선수가 그때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시절에 4학년과 1학년 사이 그때 있었고 삼성에서 같이 뛰게 됐는데 채용이가 이제 입단했을 때는 이미 제가 1학년이던 채영이를 볼 때랑은 엄청 다른 친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 구속도 많이 빨라졌고 경험도 많이 쌓고 와가지고 그때는 뭐 그냥 채영이가 와서 마냥 좋고 와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응원하는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심창민 선수가 지금 계속 정독을 하고 있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좋았던 시즌 하나만 딱 볼게요. 일단 16년도가 일단 커리어 하이 시즌이 아닌가? 이미 사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등번호를 18번으로 단 이유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18번이었어요 그냥 아니, 좋은 기억이니까 그 달고 우승하고 심창민에게 18번이라? 내 거 저 워낙 등판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6월인가? 말에
몰아가지고 계속 나갔을걸요. 네. 어떠셨어요? 지금은 지난 얘기긴 하니까. 손수는 안 아프면 다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할걸요. 팀이 필요하는데 안 던진다고 하는 건 너무 이기적이니까. 6월은 심창민에게 매우 잔인한 시간이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동의하시나요? 많이 던지긴 했죠. 예. 잔인한 건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 이닝을 좀 많이 던져가지고 비 와가지고 경기 많이 나갔어요. 이게 경기하고 취소되고 경기하고 또 취소되고 이렇게 해갖고 몇 경기더라? 정현이 형이 제일 많이 나갔고 연속해서 제가 8경기인가 9경기인가 나갔을걸요 연속으로. 그러니까 취소 경기가 있으니까 경기로 따졌을 때 계속 나갔어요 그때. 근데 두 선수가 기억하기에 내 생애 최고의 경기가 있다면? 데뷔전 첫 홈런 쳤을 때. 그런 의미에서 권정호 선수 걸로 넘어갈게요. 갑작스럽게. 뭐를 많이 했어? 17년도에 네.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백업 포수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네. 4월 23일에 에릭 해커 상대로 솔로 홈런 치면서 데뷔 첫 홈런 쳤다 얘기를 하는데 그때 순간은 조금 이상했어요. 이제 지영이 형이 좀 부상이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팀이 어려운 와중에도 제가 계속 기회를 받고 있었고 그때까지 시즌 첫 안타를 못 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경기도 좀 이제 중후반부로 넘어가고 패트릭 선수가 선발하는 경기였는데 그때까지 이제 계속 호투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승운이 안 따라서 계속 승리를 못 하고 있었어가지고 지금까지 안타를 못 치고 있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출루를 하자 짧은 안타라도 치자라고 정확히 맞추려고 하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운이 좋게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가 슬라이더가 이제 한중간에 몰리면서 그게 이제 좀 가볍게 쳤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2017 시즌에 6개 쳤어요. 17년도 당시에도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아서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홈런을 타석수 대비해서 홈런을 많이 치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팬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면서 좀 저도 모르는 힘이 많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김창민 선수에 넘어가서 데뷔전 때 기억을 조금 회상해 본다면 전날 입원해서 던지고 이제 그때는 숙소였을 때라 가지고 야간 연습 끝나고 지금은 게임을 안 하는데 그때 당시 PC방을 갔어요. 갔다가 야간 연습 다 끝나고 이제 PC방을 갔는데 갑자기 매니저님한테 전화 온 거예요. 왜 전화 오지? 아니 뭐 전화 오면 일단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부터 생각하잖아요. 왜 전화 오지? 이러면서 근데 전화를 받았어요. 갑자기 들어오래요. 와 뭐고 이러면서 또 잘못한 거 없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짐을 싸고 인천을 가야 된대요. 아, 내가 갑자기 인천을 왜 갑니까? 가니까 아 일본 가야 된다고. 아 그때부터 심장이 엄청 많이 뛰더라고요. 아 상상했던 게 갑자기 일본 가라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28일 경기에 이제 선발 투수가 고든이었을 거예요. 고든이 또 점수를 많이 주고 있네요. 아 이러면 여기 내 자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변을 보면 돼요. 아 내가 이 사람보다는 잘 던질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길 수 있는 투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 당연히 내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가겠구나 상상하고 있는데 또 전화 오니까 준비를 하라 하더라고요. 또 가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경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나가서 도착해서 알았지만 외야에서 저기 마운드까지 너무 멀더라고요. 하루 종일 뛰어갔어요. 그리고 뭐 지나가는데 뭐야 누구야 계속 이러고. 아 관중 있을 때니까? 그때 관중 엄청 2만 몇천 명 4만 4천 명인가? 그때 SK 또 왕조 같이 하고 있을 때라가지고 마운드 딱 갔는데 1-3루라고 보니까 1-3루? 부사 1-3루? 이렇게 야 이거 데뷔전 치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또 포수는 또 진가병 선배고 저랑 18살인가? 19살 차이 나시는데 강하게 컸네. 그때 이제 탁 던지는데 뭐 던지노? 이러고, 다 던집니다. 니 던지고 싶으면 던져라 이래가지고 그냥 내는 대로 던지라는 거구나. 사인 내는 대로 던졌는데 와 무슨 집중력이나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미트만 보였어요. 진짜 딱 이 포스 이게 판이라 그러죠. 여기만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2군에서 볼넷을 안 주긴 했는데 변화구 제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가니까 뭐 쭉쭉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가 엄청 좋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기록이 2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3진 4개 무실점 피칭. 네, 승계주도 점수 안 줬었어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147kg 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유진이 감독님이셨으니까 지금 기회 줄 때 잘하는 놈을 쓴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기회 줄 때 언제 기회가 올지는 모르지만 한 번 줄 때 잡아야지 쓴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가지고 그 경기가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없었겠죠. 그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원래 기회를 잡는 놈 좀 하네. 한 번 더 주고 한 번 더 줘보고 한 번 더 줘보고 괜찮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흘러왔던 것 같아요. 이제 두 선수의 약간 아픈 기억들을 좀 물어보면 어떨까 좀 싶긴 한데 여기 써있네요.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 울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린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야 근데 이건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